사람의 언어 중추는 브로카와 베르니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하기 뇌인 브로카가 타고나는 단면, 문자 뇌인 베르니케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처음 언어를 배울 때 말을 먼저 배우고 글자를 배웁니다. 언어를 배우기 위한 첫걸음은 말을 하는 것.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말이 아니라 문자로 먼저 접하게 됩니다. 한국의 정규 영어 교육 기간 10년. 외국인들이 기본적인 한국어 습득에 걸리는 시간 3개월.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타국어를 배울 때 모국어로 타국어에 대한 부담을 덜고 타국어에 익숙해진다는 것. 세계가 인정한 가장 정확하고 과학적인 표음문자 한글. 한영어는 한글로 영어를 완벽히 표기하고 읽음으로써 잠들어 있던 브로카를 자극하는 새로운 영어 학습 방법입니다. 한영어가 여러분을 쉽고 재미있는 영어의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왕비님, 당신은 예뻐요. 왕후야, 니한테요. 그러나 백설공주가 더 예뻐요. 당신 날씨가 Go to the front. Oh, you see, I'm framing your dresses. Baba, you're my healing book. I want a girl in the clothes. Oh, so good. Okay, I'll give you how Nina made it. 나는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I'm interested in Chinese culture. Estoy interesada en la cultura china. 我对中国文化很感兴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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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비디오 촬영에 관심이 많습니다. I'm interested in taking videos. Estoy interesada en la grabación de videos. 我对视频摄影很感兴趣. 我对视频摄影感兴趣. The hunters didn't know why the wood color pointed. 猎人们不知道长腹为什么要剪. They went away. 于是他们记住了. Let's start with talking pen. The Three Little Pigs. 엄마 제시가 시골에 살고 있다. 두 마마 住在农村. 오카산부다가 이나카니 暮らしている. 엄마 제시가 시골에 살고 있다. 두 마마 住在农村. 오카산부다가 이나카니 暮らしている. A mother pig lives in the country. Una mamá cerda vive en el campo. King Sejong created Hangul. 我们可以通过韩国文字学会一些伊诺斯兰尼의 자마자마나 겐고 엑스라네로 엔 한글. 그 한글로 외국어를 정복한다. Please try it on. 외국어 정복은 한글로.